수도권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대구의 진학 담당 교사들을 만났는데요. 대구 학생들이 수시에 소극적이라며 수시 전형에 적극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대구 지역 수험생들은 자기 소개서나 면접에서 자기 표현이 서투르고 지역 간 학력 격차 때문에 내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해 수시 전형에는 소극적이고 수능 위주인 정시에 치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좀 점잖은 그런 그 태도, 네. 예,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을 때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어필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학 교사들이 토론이나 책 쓰기, 자원봉사 같은 여러 활동을 소개하자 교과의 활동이 가산점이 된다며 다양한 수시 전형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능이나 그 논술적으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는 학교라는 이제 그런 오해나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2016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은 66.7%로 1년 사이 2.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정시만으로 원하는 대학 가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져 수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교과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비중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학교 생활을 정말 좀 충실히 해서 교과라든지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수능 점수로 서열화된 정시와 달리 수시 전형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어떻게 잘 알리느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